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DJ 데이식스의 영케인데요. 누구시죠? 스트레이키즈의 리노 승민입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리노 씨, 어디로 보내면 되죠? 문자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7774님께서 리노랑 승민이 게임 시켜주세요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탕수육 게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노 씨부터 시작.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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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수육. 광고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더 자이언트 키스 스트레이키즈의 리노 승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프리스타일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Yes, let's go. 오케이. 0672님께서 생일이라 신나서 탈출한 강아지처럼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요것은 리노 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다시 요것은 승민 씨 가보도록 할게요. 예. 예. 생일이라 신나서 탈출한 강아지. 저 오늘 생일이에요. 코시국이라 친구들도 잘 못 만나는데 오늘 등교해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지냈어요. 이제 곧 승민 리노도 생일이 다가오는데 생일에 하고 싶은 게 있나요? 그리고 소리꾼 오가나왕 축하해요. 축하해요. 네. 자, 그러면 생일이 언제시죠? 저는 10월 25일이고요. 네. 친구는 아, 25일인가요? 네. 아, 네. 저는 9월 22일입니다. 아, 그러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 예. 서로 뭐 모를 수 있죠. 아, 그럼요. 괜찮아요. 예. 23일이랑 25일 맨날 헷갈려요. 제가. 아, 저. 아, 근데 그래도 그 언저리까지 알면은. 네, 예, 그 언저리까지 알면은. 예, 예. 자, 그러면 생일 때 하고 싶은 거. 저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먹고 싶은 음식 원없이 다 먹고. 네. 멤버들이랑 좀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아, 오케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네. 그럼 리노 씨는요? 저는 저희 이렇게 사랑스러운 스테이들과 함께하고 싶네요. 좋아요. 왜 웃으시는 거죠? 아니, 그게 되게 뭐 당연할 수는 있는데 저 그 말 저는 이것 때문에 뭔가 뭔가 좀 네, 마음입니다. 진심이 느껴졌다. 아, 진심이 예, 느껴졌다죠. 그랬다. 네. 근데 저 방금 승민 씨 그 얘기하는 거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난 게 하루만큼은 네. 정말 그 생일날 플렉스를 네. 해가지고 내가 먹고 싶었던 메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한 입만 먹는 거야. 배부르지 않게 아... 그냥 다 시켜 먹는 거. 네. 어떨까? 아, 한 입씩만 다. 네. 우와. 먹고 바로 눕고 싶어요. 아, 또 그것도 좋지요. 예, 아. 자, 그러면 장서연님께서 3일 동안 잠 못 잔 강아지처럼 이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리노 씨 가보도록 할게요. 강아지가 3일 잠을 못 자면은, 오케이, 렛츠고. 요즘 승민이가 너무 좋아져서 3일 동안 승민이 치킨 번 동안 잠 못 잤어요. 잠 좀 자라고 큰 소리 해주세요. 아, 예. 자, 혹시 네. 요거를 귀신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똑같은데. 아, 렛츠고. 요즘 승민이가 너무 좋아져서 3일 동안 승민이 치킨 번 동안 못 잠 못 잤어요. 잠 좀 자라고 소리 해주세요. 오케이. 아, 인정입니다. 예, 인정인 게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차이 있었습니다. 자, 잠 좀 자라고 큰 소리 해주세요. 요거는 3일 동안 잠만 잔 그 에너지 넘치는 강아지처럼 부탁드릴게요. 잠 좀 자! 라고 강아지가 해줬습니다. 굉장히 오톤이네요. 예, 네. 그, 뭐 부렁차네요. 네. 자, 그러면 1069님께서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작은 아기 고양이처럼 자, 요것은 리노 씨가 해주세요. 이건 또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네. 오케이. 예, 네, 또 차이 한번 해주고. 저희 집 아기가 자꾸 사료는 안 먹고 간식이랑 추룩만 먹으려고 해요. 고양이 편식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요? 주인님 제발 밥 먹어. 그니까 고양이 편식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요건데 네. 뭐라 해야 되냐 주인님 제발 밥 먹게 어떻게 하나요? 아, 그 주인님께서 밥을 안 잡수실 때는 네. 그 추르와 함께 섞어주면은 잘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네. 이왕 그렇게 된 거 사료를 한번 바꿔보시미 입맛이 조금 까다로워졌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 주인님께서 네, 네 사료를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멋진 꿀팁입니다. 자, 그러면 지우님께서 MC 리노처럼 읽어주세요 하셨는데요. 렛츠고. 아니, 뭐, 톤 한 번만 잡아줄래요?
아, 한번 해주는 것처럼 그 아, 안녕하세요 뭐 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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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MC 리노처럼 5678 MC 리노랑 영디 인터뷰할 때 여기 있는 청취자들만 알 수 있는 시그널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때요 봤을 때? 아 근데 좀 너무 밝은 척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요거 한번 그 본인 네. 이게 기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전달이 잘 되는. 아 더 다이나믹해야 되는군요. 네, 더 다이나믹해야 돼요. 네, MC 리노랑 영디 인터뷰할 때 여기 있는 청취자 오케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승리 승리! 아 장난입니다. MC님. 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청취자분들만 알 수 있는 시그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되게 어렵네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같이 하셔야죠 저랑. 그러니까 예 그거를 저희가 마지막 사연을 소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그 아이디어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et's go. 피곤해요. 요즘 저를 피곤하게 만든 사람이 딱 두 명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저희 팀의 1인자 부장님이십니다. 그야말로 폭군 그 자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무조건 밀어붙이는 성격이세요. 부장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건은 절대 아니 될 말이옵니다. 뭐라? 감히 내까지 깨 나를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아니 부장님 죽여달라? 여봐라! 당장 저자에게 모든 업무를 부여해서 일구덩이에 가둬버리거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근위대장! 아니지 김대리는 뭘 하고 있느냐? 저자에게 업무폭탄을 내리라 하였다! 살려주시옵소서! 그것은 정녕 아니 될 말이옵니다! 우리 회사의 만년 대업을 위한 일이야! 이런 연약한 정신으로 뭘 하겠다는 게야? 부장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실무자들이 봤을 때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도 부장님께서 하라면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아 참, 제가 아까 두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한 분은 바로 저희 부사의 2인자 버럭 과장님이십니다. 9월 8일 수요일 지시사항이다. 강대리, 오늘 안에 2021년 상반기 보고서 올리고 시간 없다고 대충해서 주지 말고 그 작년 매출 대비해서 제대로 만들어. 이대리, 2022년 예산 계획자와 현재 남아있는 예산 현황이랑 목표 계획까지 제대로 짜서 만들어. 대답 안 하냐? 네, 과장님! 과장님, 이거 어제 말씀하셨던 자료인데요. 이게 뭐야? 네? 어제 말씀하셨던 자료. 자료? 지금 이걸 자료라고 가져온 거야? 지금 이딴 걸 자료라고 가져와서 보라는 거야? 이게 뭐야? 매출, 매입, 재고 뭐 하나 제대로 통일된 게 없어. 지금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라고 자료도 이렇게 비통을 시킨 건가? 응?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이딴 걸 드림이라서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알아서 추측해서 정리하라는 거라. 어? 죄송합니다 과장님. 똑바로 하란 말이야 똑바로. 시도 때도 없이 버럭거리는 과장님 때문에 사무실에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아예 회사가 아니라 무슨 사바나의 초원 같아요. 두 마리의 강력한 포식자 때문에 저 같은 소동물은 속이 쓰립니다. 쓰려요. 자,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뭔가 너무 강력하신 분들, 무서운 분들. 예. 뭔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그 무서운 존재 생각나시는 사람이 있나요? 많죠. 네. 네. 예, 예. 예. 뭐 연습생 때도 있었고요. 아, 예. 누구 예. 예, 뭐 예. 어떤 아. 넌 그 혹시 아, 누 나! 맞나요? 맞나요? 그분은 맞나요? 방금 그분은 그 혹시 뭐라고? 혹시 맞나요? 예. 아, 그분도 계시네요. 예, 그분도 계시고. 아, 예, 예. 아, 뭐, 그, 굉장히 호되게 가르쳐 주시지만 정말 예, 잘 가르쳐 주시네요. 아, 예, 예. 예. 그리고 또 아니면 뭐 그렇죠.
주변에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섭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네, 우리 네. 주변에 뭐 좋은 사람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아, 좋으신 분들이 더 많죠. 아, 그럼요, 훨씬 많죠. 네. 그러니까 그 이게 무섭다고 해서 또 좋지 않은 것도 아니긴 해요. 네, 저희를 위해서 다 이렇게. 예. 저 미간 어떡하죠? 네. 아, 진심이 담긴 미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자 조금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말도 안 되는 걸 좀 강압적으로 시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좀 풀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네. 이래 이래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차선책이 있을까요? 라고 혹시 좀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차선책? 네. 지금 차선 지금 내가 방금 이렇게 한 말을 제가 안 들을 거라고? 이게 내가 지금 최선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선책을 선택하겠다고?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아, 그냥 하시는 편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럼 리노 씨는? 저는 그냥 일단은 옛날에는 이제 무조건 어떻게든 해보자 스타일이었는데 예. 저도 지금 약간 승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약간 이게 만약에 진짜 무리다 싶으면은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려서 이제 그쪽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효율적? 네,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한 이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네?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저희랑 같이 하시는 이제 다른 분들께서 굉장히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조금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돼! 안 돼요? 네. 그럼 저희도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깝다. 두 분 다 그 비슷한 방법을 택해주셨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러면 재밌네요. 배수정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잘한다, 너무 잘한다. 라고 해주셨고, 오잉오잉님께서. 승민이 사극 잘 어울린다, 와우. 근데 두 분 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K8189님께서 업무 폭탄 살려주세요. 라고 해주셨고, 이윤정님께서. 크크크크크크, 이 집 드라마 재밌다. 그리고 김태현님께서. 아, 너무 잘하잖아요. 유유. 라고 해주셨고, 고양이 집사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여기 KBS 사극 세트장인가요? 크크크크크.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윤지훈님께서. 아, 셋 다 너무 잘해, 어떡해. 라고 해주셨고, 디디님께서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너무 현실감이 있어. 너무 짜증나요. 뭔가, 기분 좋기도 하면서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네. 네. 그리고, 2201님께서 제발요. 승민이 파스타 이성균 씨 봉골레 하나 성대모사 한 번만 시켜주세요. 제발요. 야, 그 봉골레 파스타 하나 가져와봐. 죄송합니다. 오케이! 아, 좋습니다. 빠른 사과. 아, 근데 그것도 한번 사실 바꾸는 싶었는데, 저희 그 시그널. 둘이서 네. 뭘 하면 좋을지. 그, 혹시 안 보내신 아이디어 있으시면, 그,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도전, 많이 보내주셨네. 황수진님께서 키스타라디오니까 손키스하는 동작 이용해주셨고, 김정희님께서 시그널로 엉덩이 하이파이브 어때요? 만나서 엉덩이 콩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박민영님께서 서로 쓰담해주기, 그리고 전예진님께서 손 잡으면 좀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울 것 같아요. 지훈님께서 둘이 간지한테 해주세요. 네. 그리고 6532님께서 서로 쳐다보면서 윙크하기, 그리고 K7976님께서 따봉 날려주세요. 제일 좋긴 해요, 사실. 그리고 이채원님께서 상큼하게 사랑의 총알 쏴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임예슬님께서는 영디님 데뷔 기념으로 승민이랑 민호가 영디 릴레이로 끝까지 안아주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또 뭐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 스퀴즈 승자를 가려보는 시간인데요. 사연을 가장 잘 소화해준 분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1번이 리노, 2번이 승민인데요. 어떻게 뭐 바꿔볼래요? 아니면 그대로 갈까요? 아, 그대로 가겠습니다. 예. 네. 1번 리노, 2번 승민입니다. 예. 문자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콩, 모바일콩, 마이키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1번을 뽑아야 하는 이유. 오늘 1번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제가 과거에 갔다 왔습니다. 아까 왕으로서 과거에 갔다 왔는데 그 과거에 갔다 왔을 때 미래는 제가 오늘 우승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승. 저희 다 가긴 했었는데, 예, 예, 승민 씨는? 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숫자 2번 뽑아주시면은. 네네. 그 귀여운 생명체 하나가 그 북구동 챌린지 정말 귀엽거든요. 그거 하는 네네.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2번 뽑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귀여운 생명체가 누군지 밝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 귀여운 생명체는 승민입니다. 아유, 바로 리노 형. 노래. 오케이. 서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표 많이 부탁드리고요. 0K의
저의 끝까지 안아줄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가수 영케이의 신곡 끝까지 안아줄게 듣고 오셨습니다. 자,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타라디오 더 자스키스 스트레이키즈의 리노 승민씨와 함께했는데요. 자, 9997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2번 승민이요. 호통치는 사극 연기 최고였어요. 오케이. 그리고 선주님께서 1번 리노요. 아직도 터키 아저씨가 아른거려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강윤진님께서 1번 리노요. 리 부장님은 진짜 못 이겨. 그냥 정말 부장님 같아요. 아, 부장님 있었죠. 그리고 2606님께서 2번 승민이요. 민호씨 과거는 과거일 뿐. 아, 과거를 오케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1195님께서 2번 승민이 투표합니다. 버럭하는 연기 장난 아니네요. 목소리에 힘이 넘쳐요. 어, 그렇죠. 그리고 8378님께서 2번이요. 승민이가 한 짧고 굵은 이성균님 성대모사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핑핑님께서 1번 터키 리노님이요. 다시 읽는 거. 오케이. 그리고 최윤아님께서 2번 승민 진짜 과장님 보는 줄 알고 사직서 쓸 뻔했어요. 오케이. 다행히도 쓰진 마시고요. 자, 그러면 투표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너 발세사메사메바르리노르메바르오늘의 승자는 엘리너 발세사메사메바르리노 1번 리노 560표 2번 승민 776표로 승민 승리! 자, 이게 북구똥 챌린지? 네. 네. 리노씨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560표나 받고 제가 이렇게 북구똥 챌린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너무 좋아 보입니다. 승민씨는 기분이 어때요? 오늘 전반적으로 근데 리노 형이랑 저희 표수가 정말 많이 는 것 같아요. 그죠? 오, 아, 그러니까 전체 표수가? 네. 오, 예리하십니다. 저는 되게 행복하네요. 예. 아, 776표. 와, 감사합니다. 역시 뭐 1등 퀴즈다. 1위 가수님 멋진 선배님들이시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리노 씨 오늘 어떠셨는지.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고요. 네네. 이렇게 대단하신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너무 행복하고 영광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두 분 보내드리면서 스트레이키즈의 Gone Away 그리고 트와이스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아, 그리고 잠시만 계속 음악 틀어주세요. 네, 음악 시그널은 저희끼리 정하긴 했는데요.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이젠 소용없는데. 네, 제가 벌칙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북구뚱 챌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노래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